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4년 살면 영어가 느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공부법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법을 얘기할 만큼 영어를 일단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뭐 해외 생활 영어 뭐 이런 관련된 걸로 이제 검색을 하면 보통 영어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일단 이 영상은 공부법에 대한 영상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 경험과 더불어 그래도 완전 영어 왕초보였던 제가 영어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어떤 태도? 마인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말레이시아에 4년을 거주했고 현재는 태국에 3개월째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이제 가기 전에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30대 초반에 말레이시아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 어학연수, 뭐 워킹홀리데이, 단기 연수 뭐 등등을 포함한 어떤 해외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냥 제 또래에 한국에서 해외 경험 없이 초중고 대학교를 나온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 성인의 영어 실력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어렵지 않은 듣기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읽기 정도는 가능했지만 말하기는 진짜 거의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뭐 여행 다니면서 뭐 여기 어떻게 가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정도의 영어인 거지 사실 영어 말하기는 거의 못했다고 해도 무방한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4년 살면서 얼마나 늘었냐? 어떤 분들한테는 아이고 4년 살았는데 그거밖에 안 늘었어? 라고 할수 있는 실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근데 그래도 4년을 뭐 유학 목적이 아닌 상태로 외국에 살았는데 뭐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아제뭐 토익 점수는 이 정도입니다. 제 토플 점수는 이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좀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자면 뭐 유려하지는 않지만 제가 일상 안에서 원하는 바를 그래도 전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뭐 그게 되게 문법을 지켜서 정확한 문장으로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상 안에서 웬만한 제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저는 뒤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많은 부분 영어를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또 영어를 공부한 케이스예요. 한국어 수업을 영어로 할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취업을 하면서 태국에 넘어오게 됐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면접은 영어로 봐서 이제 이 학교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좀 어떤 기본 정보, 저에 대한 기본 정보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제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거의 베이스가 없는, 특히나 회화에 대해서는 거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였고 말레이시아에 가게 된게 어떤 유학 목적이 아니었다. 남편 윤호가 말레이시아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그냥 나 해외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외생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넘어온 케이스고 지금부터는 제가 영어를 여전히 되게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영어를 쓰고 살면서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어떤 태도나 마인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저는 한국인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법이나 발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뱉는 거.
저는 이게 처음에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개뿔 못하는데도 뭔가 문법을 틀리게 내뱉거나 발음을 너무 엉망으로 내뱉는 게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문법을 정확하게 맞추고 발음을 좋게 하려면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는,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해외 생활을 한 곳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인 게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근데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면 무조건 영어를 잘할거 아니에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영어를 뭐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처럼 아주아주 아주 잘하는 말레이시아인도 있지만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말레이시아인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이 층이 진짜 많은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영어를 할 때는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한 명의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이 말레이시아 사회 안에서 그냥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되게 좀 특화되어 있는 능력?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 그냥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좀 부끄럽고 긴장되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한마디 한두마디 이렇게 좀 하는데 너무 제 영어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제가 한 대부분의 이제 말들은 문법도 당연히 엉망이고 발음도 엉망이고 그냥 거의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말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내가 영어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아, 실제로 나빴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나쁘지 않은가? 사람들이 내 영어를 알아듣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되게 좀 쉽게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냥 말을 많이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문법이나 뭐 물론 발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문법 발음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에 좀 초점을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문법 파괴, 발음 파괴.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말을 거의 아무 말이나 내뱉은 수준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맨 초기, 가장 초기에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 가져다 놓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한게 아니었고, 그냥 윤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따라간 케이스.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 사고, 뭐길 물어보고 이런 거는 뭐 여행 다니면서도 쓰는 정도의 영어니까 뭐 그런 거를 배제하면 뭐 예를 들면 관공서 업무, 은행 업무 볼 때도 윤호가 도와주고 그리고 저는 국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호랑 대화하면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반드시 꼭 써야 되는 제가 두려워서 그냥 아, 나 영어 안 할래라고 하면 살면 살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뭐 파파고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 나 영어 안 할래. 아, 나 영어 이거 못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면 살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학원을 다녔던 건데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시험을 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겸사겸사 해외에서 그냥 일을 좀 계속 뭔가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어쨌든 내가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책임감이 생기면 뭔가를 더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처음 할 때는 진짜 헬로우부터 마지막 굿바이까지
그냥 아예 대본을 다 썼거든요. 그때 다행히도 이게 온라인 과외여가지고 대본을 그냥 쫙 써놓고 옆에다 띄워놓고 수업하면서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수업을 첫 수업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또 착한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너 왜 이렇게 영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어머 너 한국어 선생님인데 영어도 좀 할 줄 아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서 저는 말레이시아 사는 4년 동안 계속 한국어 과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어 과외하면서 이제 쓰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따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게 아닌데도 되게 빠르게 좀 습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게 제 영어 실력이 약간 윤호도 좀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집에서 과외하면 윤호가 가끔 제가 과외하는 거를 이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과외할 때는 수업할 때는 거의 청산 유수처럼 수업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일상 회화를 할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제 영어 실력이 조금 약간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상황에 저를 가져다 놓은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영어 과외를 안 했으면 그냥 윤호한테 도움받고 파파고에 도움받고 내가 일상생활에 진짜 써야만 하는 간단한 영어들만 하면서 말레이시아 생활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마다 물론 사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좀 일상적으로 영어를 이때만큼은 꼭 써야 돼 라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 이건 그냥 사실 언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삶에서 필요한 태도기는 한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해외 생활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네? 뭐 저 사람은 나랑 되게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네? 이런 식의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지 사람들한테 영어하는 게 조금 편해졌을 때 여전히 영어하기 되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는데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국인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할 때 그때 영어하는 게 진짜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어쨌든 나랑 똑같이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그 사람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이제 괜히 뭐를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괜히 약간 아 나는 왠지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이게 영어를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지인들이랑 놀다가 거기에 좀 영어 잘하는 한국인 한둘이 껴버리면 그냥 이렇게 조금 조용히 있다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한국인이고 그 모임에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섞여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이렇게 무시하고 아, 뭐 이 사람 이렇게 영어를 못해? 공부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 근데 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를 되게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나는 어쨌든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나서서 영어를 하진 않지만 근데 그래도 뭐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굳이 그걸 피하지는 않는 그런 태도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말레이시아 와서 한 1-2년? 한 2년 정도 안에 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금이랑 그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이후는 여기에서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인풋이 좀더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과외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끌어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은 끝난 것 같아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하루에 뭐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뭐 단어를 외우고 뭐 문법을 공부하고 하는 식의 좀 인풋이 있어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애매하게 제가 이제 영어를 하게 됐잖아요.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 저는 약간 어떤 절망편과 희망편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